是从中国哈尔滨来的，我叫路遥。我来韩国现在一年多了。来的时候刚开始是在语言学院学习语言，然后今年三月份入的专业课，在这里学习化妆。刚来韩国的时候，就是生活方面可能有一些不适应，但是来这么久了，就是慢慢已经好多了。因为我来的时候语言是稍微会一点的，所以就是相对可能其他同学来说要没有那么困难一点。我希望在这里能好好学习就是化妆方面的，然后以后可以回国当教授啊或者是老师什么的。会学两年的程度，回到国内以后，希望做一名教授或者这个方面。出来韩国的时候，觉得非常的便利，交通也便利，环境也非常好，空气非常清新。现在已经完全适应了韩国的生活，非常喜欢这里。저희대학의유독교대학교디자인계에중국유학생들이상당히많이유학을와서유학을계속공부하고간학생들도있고지금현재공부를하고있는그런학생들도있습니다다른대학과는달리유독뷰티계열의유학생들이많이몰리는이유는우수한우리나라의그미용기술을가지고있는유대학교디자인계열을익히중국에서는많이들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많이들공부하고돌아가는학생들이중국각지그넓은땅에서각지훌륭하게자기의공부하는그러한것들을다잘이끌고수행하고있고지금공부하고있는학생들도그선배들도본받아가지고또앞으로중국의뷰티계를이끌어나갈그런또학생들도중국에서보내왔기때문에이학생들도아주매일매일을보람차게수업을하고있습니다어느장벽이있겠지만은그저희는이제타대학과달리그냥무작정유학생들을선발해서오는것이아니고각지역의그대학과또는그미용고등학교하고다이제까지연계해서교류한그런대학이기때문에그아이들이3년내지2년동안에기본적인한국어를익혀가지고옵니다오고또익혀온아이들중에조금한국어능력이떨어진아이들은또우리국제교류처한국그의학관에서또훈련을또그공부를시켜가지고그아이들이전문지식을갖추는데절대적으로그어려움이없도록만들어주는아주그차원이조금다른대학과는다른그러한그시스템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In January, plans were made. Some say were quite extraordinary. 안녕하세요저는정중일라고합니다대우공업대학의자동차과배우고있어요한국에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좀 어려운 텐데 한국어도 못하고 어학원에서 1년 동안 한국어 배웠어요. 刚来韩国的时候语言不是太好，然后在这儿研修了一年之后，现在在汽车专业学习。然后，还有一个月毕业之后，打算在韩国，工作一年到两年之间，积累一些经验，然后再回国。저는미국공학대학교중국어원어민교수최영현이라고합니다저는주로한국학생을중국어를가르쳐주고요저는부족교육처에서있으면서요그러니까우리유학생들이한100명정도였는데애들이저도유학생이란시기가있었기때문에유학생들은한국에와서참어렵다이런점을저도많이느꼈거든요그래서고민하고상담도해주고주로이런일을주로하는데요그래서저는저의생각은그래요우리대구공업대학교에서유학생도많고한국학생도유학생배치뭔가싫어하지도않고참좋아해요애들이서로서로항상저한테아중국유학생좀소개해주세요우리도같이이렇게대화도해보고이런얘기도많이하거든요그래서저의생각은일단외국에애들유학생들많았으니까그럼한국학생들도중국학생같이교류하고이런것은한국학생들한테도좋고중국학생들한테도좋고그럼이렇게많이진행해서우리대구공업대학교에서유학생들도많고그래서나중에더우리대학교가더유명해지고그리고학생들한테도우리대학교가참인간성으로서인정이많고그리고학생들한테제일좋은대학이라고생각합니다네우리대구공업대학교는요첨단한기술과그리고아주선진한교육시스템이있는학교입니다그래서중국에계시는지금한국에유학오는학생들은요우리학교에오면아주선진한기술도배우고그리고아주한국에대한문화도체험할수있고그리고여기에대한문화그리고전통습관같은것을다체험할수있고그리고여기에중국선생님들도계시니까여기에서생활문제도없을거고그래서우리대구공업대학교오는것을환영합니다我想对马上要准备来韩国留学的学生们说几句话我们大邱工业大学呢是一所拥有先进的教学技术和管理这种系统的一种学校所以呢你来到我们学校学习我们这里会教你先进的这种技术还有呢各种韩国的你可以体验到韩国的各种文化还有我们这里有很多中国的老师所以你不用担心生活上有各种麻烦或问题我们都可以为你解决所以欢迎你来到大邱工业大学저희대학은중견기술인을양성하는직업교육의전문대학입니다저희학교는중국과2001년부터국제교류를시작하였습니다지금중국의우리학교하고는지금20여개의대학과교류를하고있습니다특히저희대학이다른대학과차별할수있는것은중국에서2년한국에서1년공부를함으로해서중국도졸업장을주고한국도졸업장을주는양교에서졸업장을주는복수학위제입니다우리가유학생을유치해서하나의장점은중국에서유학생이와가지고한국에서기술을익혀서한국기업의중국진출뒤에는현지법인에취업을시키는것입니다지금취업한학생들이한40여명됩니다내년부터는대만에서학생들이한20여명이저희학교에서유학을할예정입니다또우리학교가학생들을어떻게관리하는가를더정확하게알기때문에우리학교와중국학교는보다더교류가더확대되어가고더발전되어가리라고생각합니다우리대학은새정부들어서서글로벌교육창업교육을굉장히강조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우리대학은우리모든학생들이글로벌교육에집중강조를하고있습니다특히그동안십수년간중국과국제교류관계가잘이루어져서수백명의학생들이우리대학에유학을했고또갔는학생도있고현재도한유학생이 7,80 명정도있습니다졸업했는유학생중에는중국현지태이에서좋은곳에취직을해가있는학생들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대학은
글로벌 국제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시켰어.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 글로벌 강화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가는 것 외에 해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적극 유학 와서 체험을 해서 국위 성명뿐만 아니라 국제 간에도 서로 잘 상호 협조 노력해서 학생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